맛있는 곳이라면 방방 곡곡 미식 오네이가 구석구석 숨은 맛집들을 찾아갑니다. 기따라만따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휴게소인가요? 네. 역시 휴게소는 핫바랑 빵이지. 아니 지금 촬영이 시작돼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드시는데 촬영이 시작된 거예요? 아이고. 아시잖아요. 카메라 있으나 없으나 한결 같은 거. 아, 그나저나 빵 정말 전투적으로 드시네요. 예. 예. 저 군대 있을 때도 저렇게 안 먹었는데. 예. 아이고. 살이 걸리신 거예요? 체요. 잘못하면. 제가 목이 막혔을 때 불길한 누군가가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너는 오늘 오전 11시 12분 빵과 핫바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질식사로 사망했습니다. 에? 아. 제가 죽었다고요? 괜찮아. 너는 오늘 처음 죽어봐서 그래. 아니 저는 그냥 맛있어서 맛있게 먹었을 뿐이고 예. 게다가 저는 음식물도 하나도 남긴 적이 없다고요. 아 그러면은 오늘 나와 함께 세계의 심판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은 영화에서 나오는 전사자보다 훨씬 더 리얼하네요. 네, 그러게요. 가야죠. 지옥에 안 가려면 가야죠. 근데 진짜 무섭네요. 재와 벌, 과식의 심판. 신과 함께 떠나는 금산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네. 와, 그나저나 이 하얀 눈이 진짜 이승 같지 않네요. 정말 아름답네요. 예. 저희가 첫 번째 관문을 위해 도착한 곳은 대둔산 네. 자락입니다. 저승 차사를 따라 산길로 걸어 들어갔는데요. 저승사자도 추운지 네. 장갑을 끼셨어요? 예. 이 예쁜 곳은 어디예요? 우와! 일단 들어가 보니까요. 네. 난 누구? 여기는 어디? 동화 속 저택이 이런 모습일까요? 소풍도 너무 예뻐요. 그러게요. 신기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네네. 공주님 이쁜 복장 입으세요? 네. 저는 지옥 처사입니다. 아우 무섭습니다. 오늘 저희 네. 집 요리를 맛 좀 보시겠어요? 당연하죠. 제가 이제 에피타이저부터 준비를 해서 찔레꽃으로 네. 세팅을 한 그런 요리를 한번 맛보세요. 찔레꽃이요? 네. 와. 아니 그러면은 오늘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와. 스테이크도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이승 아닌데요? 아 그러게요. 아 꿈 같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와. 여기에 바삭바삭 또띠아 위에 새싹 채소와 딸기를 얹은 특집 피자입니다. 와 너무 예뻐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에도 너무 예쁜데요? 와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는 게 네. 느껴지죠. 아,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식탁에 봄이 왔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딸기부터 예. 해가지고요. 과일로 예쁜 그림 진짜 맛있겠다. 네. 완전 오빠 프렌치 스타일이에요. 야 이거는 이 플레이팅 하는 거 보니까 이 전문가 이상의 솜씨야. 그러니까요. 우리 요리하는 요리사분께서 식탁 접시 위에 요리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네. 예술이야 예술. 오빠 뭐부터 먹자. 나는 오늘 오빠가 아니고 저사다. 첫 번째 오늘 심판은 내가 먹는 동안 냄새만 맡고 있거라. 너무 과혹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오빠 그럼 저 진짜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오빠 이거 꼼수죠? 이거 혼자 다 독식하려는 오빠 꼼수 아니야? 어디서 이런 저승사자 옷을 빌려와가지고. 진짜 드시네요 진짜. 야. 저 촉촉해 보인다. 면이 되게 촉촉해 보인다. 수분기를. 아니 크림 파스타의 생명은 진짜 이 그 크림인데 크림을 어떻게 촉촉해 간직하고 있지? 아 피자 이번에 피자를 먹어 몰라. 어머 이거 몸에 좋은 피자 어머. 네. 처음 봤어요. 예. 이 새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 어머 딸기.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구름이. 어떻게 저걸 보고만 있어요? 구름을 타고 지금 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기분. 아니 뭐 이런 저승 차사 보셨나요? 피자 먹고 혼자 날아다니잖아요. 아이고. 신선되셨네요 진짜. 한 입만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아 오빠 한 입만요. 동생을 위해서 한 입만. 그래? 그럼 스테이크. 아 그래요 먹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입만. 입만. 예, 한 입만. 예, 한 입이죠. 예, 한 입이에요. 정확히 한 입이네요. 예, 딱 한 입. 이게 한 덩어리 통째로 삼켰는데도 전혀 질기거나 퍽퍽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촉촉하니 마치 피부에 수분기를 쫙 머금고 있는 피부미인 저 같은 그런 촉촉한 맛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소스에서 향긋한 맛이 났는데 이 소스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발사믹 소스라 그랬죠. 고기랑 쫙 맞아요. 쫙 맞아. 고기가 제대로 옷을 잘 찾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촉촉한 안심 스테이크로 입맛만 다시고 저승 차사가 된 오라버니의 먹방을 보고만 있었는데요. 의리 없이 혼자서 다 드시더라고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가여운 표정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먹을 때 옆에서 저렇게 보면 부담스러울 만도 한데요. 부담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랑 저러고 싶어서 그랬겠냐고요. 아니, 오라버니 첫 번째 심판부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뭐가 가혹한데? 아니, 음식을 앞에 두고 먹지 말라니요. 그것도 이 미식 소녀한테요. 첫 번째부터 이러면 두 번째 심판은 어떨지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왕님이 해주실 거다. 여왕님이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가자. 어, 그래? 백성이네요. 와, 추워라. 아니, 근데 오빠. 아니, 여왕님이 심판하신다더니 오히려 막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심판 안 하실 건가 봐요. 그러게. 그죠. 이상하다. 심판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또 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김보, 여왕님이 다중인격자. 자, 보시. 지금 여왕님이 주는 심판은 저 눈 쌓인 미로를 통과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아니, 뭐요? 자, 빨리 얼른 출발하시죠. 이렇게 넓은 곳을요? 어, 근데 미로가 뭐 간단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옥이잖아요. 돌면 돌수록 미로가 더 헷갈려요.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에 들어가잖아요. 보였는데. 미로 통과했다! 와! 왜? 어, 이 정자 이 글자 콩? 이거 뭐야? 콩? 콩이 뭐지? 저를 변호해줄 저승 차사는 우리 무중. 금산을 정처 없이 헤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콩이라는 단어가 힌트 같아요. 예, 이영동 설안에 콩으로 뭘 하는 걸까요? 콩 맞추면 어디 있는 거야? 와, 저 우리 오빠 모자 아니야? 저 저승 처사 모자 맞잖아. 이거 맞아. 아니 이 오빠 진짜 이런 걸 다 놓고 다니고 이거 봐봐. 이거 맞죠? 이거 맞자. 맞네. 빨리 와. 아니 이 오빠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모자를 이렇게 아무데나 놓고 다니면 어떡해? 자, 세 번째 관문에서 만난 구수한 청국장. 주인장이 그날 만드는 소주가 가득 들어갔는데요. 이야, 와우, 정말 뜨끈하죠, 진짜. 이런데 딱 좋죠. 아, 그렇습니다. 와, 정말 재료들이 푸짐하게 들어가네요. 산 좋고 물 좋은 금산이잖아요. 진한 것 좀 보세요. 그럼요, 좋은 통으로 만들어서 일단 향과 빛깔부터가 다르다니까요. 저승 처사님. 이렇게 모자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이래서 저승 처사 역할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이 모자 어디서 났어 이거? 눈밭에 버려두고 가셨더만요. 내가? 예. 아, 큰일 났구나. 근데 심판은 잘 받고 왔어? 자꾸 두고 다니세요. 잘 받았죠. 어떻게 저를 버려두는 거예요? 어떤 거에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도망가실 수가 있으세요? 아, 그렇지, 잘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자, 이리와. 와, 어머, 돌솥밥이네. 이거 안 먹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맛있는 걸. 은행까지 넣어주셨네. 제가 일단 청국장에 말기 전에 돌솥밥, 밥맛만 먼저 봤잖아요. 마치 알래스카에 첫눈이 왔는데 그 첫눈을 제가 서복히 떠서 그냥 입 안에 넣은 느낌이에요. 너무 깨끗하고 맑고 무슨 소리죠? 알래스카의 첫눈 순수한 맛이다. 아유, 전혀 아닐 소리요. 뭐 반찬이 없어도 밥 갖고만 먹을 수도 있어요. 야, 이 그래서 반찬은 먹을래요. 아,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어떤 맛일까요? 이걸 진짜 많이 넣어주셨네요. 아, 청국장이요? 구수하면서도 쓴맛이 없고 달짝지근하더라고요. 인공 조미료 뭐 첨가제 하나도 안 들어간 맛. 와, 이제 경지가 거기까지 도달했다. 와. 우리나라의 소울푸드의 하나인 청국장. 이것만큼 항암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가 조금 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맛있는 약을 드시는 거나 나이 조금만 드신 분들은
알아서 찾는 게 천국장. 돌솥밥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 여기에 천국장의 콩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밥에 올려도 부서지지도 않고요.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그 비벼 먹을 때 이 두부랑 같이 먹는 거 쑥쑥 들어가죠. 알죠, 알죠. 선생님 생각하시는 음식을 대하는 철학은 어떤 건가요? 저는 제 진심 어린 그 사랑으로 그 손님들한테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 착 달라붙은 그 맛이 딱 있는 거네요. 아, 그랬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자! 아자! 아, 근데 최사님. 저 두 번째 심판까지는 받았는데 세 번째 심판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없긴 왜 없어? 내가 있지. 자, 세 번째는 내가 음식을 먹으라 그랬지. 오늘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남기지 말고 다 먹는 게 세 번째 심판이다. 아니 근데 양이 좀 많지 않나요? 그러게요. 나가거든요? 다른 거겠느냐? 웃으시네요. 그게 심판이에요, 오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 뭐야? 아유, 곰방 비우죠. 아, 난 또 괜히 겁먹었네. 생각해보면 첫 번째 심판이 가장 어려웠어요. 맞아요. 세 번째는 그냥 스무스하게. 우리 지민 씨가 너무 잘하님. 프리패스. 싹 비웠습니다. 임무 완성. 다행이다. 먹기도 잘 먹네. 근데 김보건 고맙다. 에? 뭐예요? 제가 더 고맙죠. 고마워하시죠? 이번 심판은 너무 쉬웠어요. 아, 내가 너에게 세 개의 심판을 줬는데 그걸 통과를 다 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환생을 한다. 고맙다. 에? 아, 이걸 이제 먹어 던지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스테이크. 아, 그래요? 먹을까요? 진짜 이상했어요. 알짜 스테이크를 넘긴 것도 그리고 콩고시를 힌트로 남긴 것도 어이없이 쉬웠던 심판들이 다 오라버니 계략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다 먹는 게 세 번째 심판이다. 아니 여태 그러면 절 이용하셨던 거예요? 이용이라니. 아, 그냥 활용을 좀 했을 뿐이지. 아니 뭐 이런 나쁜 청사님이다 해서. 아니 그럼 절 오늘 하루 종일 이용당한 거예요? 와, 고맙다 김보원. 아니 오라버니 너무하세요. 하지만 이 맛이 천국이죠. 산 좋고 물 좋은 금산에서 천국의 스테이크 코스 요리도 맛보고요. 바람 소리, 나무 향기 음미하며 책과 음악도 즐기고요. 또 몸에 좋은 우리 콩 천국장 한 상까지 맛볼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겨울 천국이 궁금하시다면 금산 대둔산 자락으로 떠나보세요.